청년 실업률이 11%를 넘어서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하듯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 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구직자들이 기업의 채용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현장 면접도 진행됩니다. 일자리 박람회에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과 고교 졸업 예정자 등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여기 많은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취업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업체들을 보니까 제 전공에 맞는 회사도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잘 돼서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는 천안 아산 지역 8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인재 채용에 나섰고 구직자들에게는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또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도 진행됐고 구직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이벤트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대학을 비롯해서 기업과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람회를 통해 8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자리 박람회가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